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울면 그 다음에 다 울었어요. 그러면 그때 서울어는 아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는. 근데 더 세게 하신 거 아니면 그 눈물을 보면 더 쥐어짜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이 기회야. 막 그게 어떤 친구 그게 눈물이 진짜다 가짜다가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. 진짜인 친구들은 사실 다 끝나고 따로 불러요. 불러가지고 내가 너 잘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가짜인 친구들은 우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고 나가라고 하죠. 나 우는 거 제일 싫어한다. 아 보여서 그런 거구나. 난 너무 이해가 안 돼. 그게 딱 보여요.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 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단어 선택이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그 잘못했으면 야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가수가 되고 싶니? 약간 이런 이런 단어는 거의 뭐라 하지? 촌철살인 존재가 맞는 말. 근데 이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소혜야 가수가 하고 싶어를 굉장히 독설로 하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나 궁금해서 정말 하고 싶나 궁금해서 아 진짜요? 아니, 하고 싶은 건지 그 모양으로 가수가 하고 싶은 건지 연예인이 하고 싶은 건지 순간 혼동이 와서 왜 저거를 연습을 못 해야지 해서 소혜야 너 진짜 가수가 하고 싶어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를 뭔 적이네 하면서 이렇게 오해했네 그때는. 아니 근데 처음에 춤 배우실 때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? 저희 때는 운동이나 이 예체능에는 굉장히 다 군기가 있고 무섭게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도, 아무것도 아니다. 그럼요. 저는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. 네. 기합도 다 똑같이 받고 뭐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이 다 엎드려 그러면 저도 엎드리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또 이제 빤따로 때리면 그거를 맞고 뭐 그거를 예 네, 그래서 그 여자 댄서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 단장 오빠들도 나가 뭐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. 맞고서라도 내가 왜 나가지? 뭐 이런 생각으로 진짜 되게 단순하게 춤이 좋아가지고 계속 잘 버텼던 것 같아요.